1kg만 사, 2kg 사. 1kg만 사, 2kg만 사. 1kg만 주세요. 예? 아, 우리 어떡하나. 빨리 홍보해드릴게요. 네? 유튜브에. 아, 그래요. 아, 또 내가 저번에, 나 저번에 블로그에도 저기 마을에, 저기 뭐야, 공원에 놀면서 여기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그렇게도 했었는데. 여기 강아지 있던데. 어? 맞아. 강아지 있었잖아, 그때. 강아지 그때 혼자 있던데요? 아, 누가 가지고 왔어. 네? 와. 아니, 그 집. 안에 가지고 왔다니까. 아니, 집, 집도 있는데 당연히 주인이 있는 건데 왜 가지고. 많을 때 주인이 없었어요. 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집에 온다고 막 저쪽에 있는 거 많이 들라고. 아이고, 요즘에 개도 훔쳐간다니까. 한 마리 더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우, 손가락. 야, 너 손목이요. 회장사야. 아, 그래서 그때 문 닫으셨었구나. 그때 봄에였었나? 여보? 검색을 해보니까 맛집이라더라고요. 아, 새우 봐. 새우 수영하는 거 봐. 새우가 튀기고 튀는 게 느껴져. 거리는 게 느껴져. 진짜? 봐봐. 들어봐. 들고 있으면 새우가 꿈틀꿈틀해. 새우가 팡팡 튀어. 약간 뭔가 나 가만히 있는데 살짝 움직여. 어? 죽었다. 아닌가? 건드려봐. 돌아가셨네. 어, 그러네. 아직 몰라. 뜨거워질 때 넣는 거야? 지금 넣는 거야? 지금 넣어도 돼. 아, 진짜 무서워. 갑자기 통화가 빼딱빼딱거렸다니까. 아?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 아직 살아있다. 어떤 애는 거품 물고 있어, 지금. 불쌍해. 얘는 이 말이 더 웃기다. 불쌍해. 불쌍한데 맛있겠다고. 친다, 친다. 아, 튀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크다. 몇 개 못 넣겠는데?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오이, 진짜. 오이! 오이! 씨! 갑자기! 자기! 어떡해! 빨리 죽어! 아, 죽여 줘봐! 새우님이 탈 줄 알고. 와, 얘가 힘 제일 센가 봐. 야, 붉은 썩은 여기까지 다 쳤어. 우와, 씨, 엄청 세네. 아, 무서워. 다 넣으라고? 아니, 여기까지. 나머지는 라면이야? 아, 얘네 무서워. 다 살았다니까? 오, 잔인해. 다. 뛰었어, 또? 무서워. 두꺼워, 어, 뛴다, 뛴다, 뛴다. 야, 이걸 보면서 웃고 있는 우리가 더 잔인하다. 어? 야, 맛은 있겠는데 좀 잔인하네. 맛은 있겠는데 우리 참 나빴다 진짜.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생새우를 생대하를 넣잖아. 그러면은 소금구에 넣잖아. 자기네들이 파닥파닥 뛰면서 소금을 알아서 묻힌대. 아, 그러겠네. 사온지 이게 아직도? 우와, 대단하다. 어머, 저거 저거.
그랬던 거지 않아? 불쌍하면서 머리 먹는다 그랬잖아.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우리는 야채를 먹어야 돼. 야채만 먹어야 돼.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좀 이따 머리 잘라야 돼, 쟤네들도. 엄마 먼저. 엄마 먼저. 그 다음에 나 먼저. 그 다음에 나 먼저. 어? 누가? 엄마 먼저. 그 다음에 누나지. 너가 너가 누나보다 나이 많아? 야, 금방 구. 아니 금방 아빠 갔다. 완전 맛있지. 와. 와. 아우. 야, 얼마 뭘 먹는 거야? 새우. 소주. 술. 진짜 왕새우는 왕새우네. 엄청 많아. 아직도 살았음. 형을 그쪽으로 막으세요. 튀니까 좀 더. 어휴, 어휴, 노래나. 자식아,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나랑 똑같네. 우와, 맨 밑에 건 살았다, 우리. 우와, 가장 밑에 건. 아, 겁나 웃겨. 야, 야. 내리라 했지 않아, 내가. 아니, 귀 사이로 나갔어. 자기, 거기 괜찮아? 거기 괜찮아요. 우와. 거기 괜찮아요? 거기 찔린 거 아니에요? 바지 좀 내려요. 이렇게 바지가 더 올라갔네. 돌려가지고. 아우 진짜. 갖고 있을 정도야? 얘네 도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할 거야? 우와 우와. 냄비가 흔들릴 정도인데. 봐봐. 나는 새우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화상 입을까? 내 배고픈 같은 피부에 화상을 입겠어. 우리 애기들은 거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인당 17,000원이나 내고. 어디? 대학 무한리필. 어디가 있어? 여기, 저기, 조례동에. 우리한테 딱 맞다, 1kg가. 다 먹었네. 2kg. 너희는 그냥 아빠가 어디냐? 무한리필집 데리고 하면은 막 거기 사장님 놀랄 거다. 까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까는 방법이 뭐 따로 있어요? 그냥 잡수 뜯어버리면 되지. 응?
다리 부분에 흠을 갖다가 딱 잡고 까면 그냥 까죠. 다 깠지? 벌써? 다 깠잖아. 이것만 뜯었는데. 아, 밑에는 좀 남기고 꼬리? 어? 어. 이래야지라고 딱 두고 뜯어먹지. 라면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친구야. 우린 넣으려고? 뭐가? 넣을 거, 넣을 것마저도 애들이 잘 먹어서 그냥 이거. 그냥 먹어야 돼. 따로, 우리 따로 먹어야 돼. 이제 그거 할 거면 그냥 머리만 넣고 끓여 먹으면 되지. 야, 아들. 아니야, 아니야. 머리 꼬멍겨서 가지. 후회. 후 보러 먹으면 되지. 아니, 그 고기다 왜 담궈? 고기도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새우탕입니다. 기름으로? 식용유? 또 쪼부린다 쪼부린다. 어, 뒤집어야지. 이거에도 더 고르지. 오호. 오호. 쪼잔잔. 바글바글. 아, 이거 진짜 그때 바닷가에서 바로 먹을 때 겁나 맛있었잖아. 우리 낚시하고 나서. 아, 나 싶을 정도로 해줘야 돼. 그래야지 새우깡이 되는 거야. 기름을 많이 넣어야 돼? 약간 이대로 튀겨야지. 그러면 여기다 버터 한 스푼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집에 버터 없는 관계로 참기름 넣으면 안 돼? 지금 밥알이 되는 소리 하세요. 버터 없는데 왜 참기름은 안 돼? 버터가 뭔데? 방탄소년단 뭐래. 저리 가라. 좋구만. 어, 맛있겠다. 나도 까줘. 바로 왜 맛있어? 나도 까줘. 그 뾰족한 부분을 띄어내면 돼. 손을 잡고 딱 뜯어. 응, 그럼 돼. 나왔지? 다리를 먹어도 되는 상관없어. 대각선으로. 왜 그래? 뭐?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래, 그렇게 먹어도 돼. 그거 어허? 아니, 다리 빼도 상관없는데, 다리 먹어도 상관없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됐다. 그지? 다리만 먹으면 새우깡이야. 응.
너무 맛있어. 짜증나.